가지 마세요. 언니 아닙니다, 언니야. 나는 오늘도 시장에 섭니다. 네네, 매장네 발모든지 품든 천원에 발모들이 있습니다. 목청껏 소리를 질러 하루 일당을 봅니다. 제품들 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분경도 한번 해보지 마세요. 언니 아닙니다. 27살 나는 가진 것 없는 뚱보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폼 안 나는 인생. 내 청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주에서 가장 분주한 거리. 여기 스피커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목소리만큼이나 넉넉한 사이즈의 기백씨. 한 번만 세보 주무하세요. 여기입니다. 야야야, 여기 25가지요. 드셔 세보 주무하세요. 25가지요. 몸만 세보 주무. 숨길 수 없는 몸매로 시선 집중 성공. 자기에게 반해버린 손님들을 저기 구석진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기백씨 덕분에 단골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오늘도 매상 좀 오르겠는걸요? 많이 보면 좋지. 얼굴이 팔려야 되는데, 저는. 네, 여기, 저희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봅니다. 벌써 5년째. 이 바닥 자타공인 선수입니다. 네, 현재 마지막 단대 마지막 아래대 들어가셔서 KBS, SBS, MBC에 나오고 싶은지 고기의 기업이 25기업이라 25배 더 맛있는 온가족 외식의 종결자 돈가스 맛 종결자 홍보의 종결자 기백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칠맛 나는 대사가 줄줄 이어집니다. 손님들은 바로 식당으로 직행이죠. 입에서 나와요. 뭐 이걸 해야겠다 하면 딱 나오고 저걸 해야겠다 하면 딱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제가 심심하지 않게. 인형탈을 쓰지 않아도 인기 만점인 김백씨. 뚱보라서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하루에 10,000원짜리 집. 기백씨는 이 낡은 여관에 삽니다. 서 있는 일이 뭐가 어렵냐고 하겠지만 150kg의 무게를 버티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덩치가 남들 두 배니 피로도 배로 몰려옵니다. 피곤하죠. 네. 그냥 단순해 보여도 되게 편할 것 같아. 거기 있으면 그냥 뭔가 압박감이 들어갈까? 손님 많이 넣어야 되는 압박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져 내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남자가 꾸리는 여관방 살림이니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빨아서 넣어놓는 거예요? 네. 세탁기 없어요, 이번에? 없어요. 빨아서 넣어놓는 거예요. 자.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예요. 저거랑 이거, 관할 이거 뿐인데. 번갈아서. 아, 두 개예요, 옷이? 네. 그냥 매일매일 빨아야 되겠네. 네. 한 달 애쓰고 벌어야 60만원 남짓. 변변한 살림 하나 없이 누추하지만 남들 내 집장만 부럽지 않습니다.
애지중지 쓸고 닦고 가난한 뚱보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동동은 거의 다 쳐. 텔레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정리도 없고.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어쨌거나 좋아지겠지. 계속 더 도와줘야 되는지. 멋있어, 넘겼다. 전세 넘겼다. 샀다. 그랬지. 매일 아침 메뉴는 고정입니다. 좀 돈 있을 때 비싼 날을 넣고 돈 없을 때 싼 날을 넣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싼 날. 아직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 라면 두 개로 끼니가 될까요? 왜 따라네요? 국물 안 먹으려고. 왜? 잘 쪄서? 국물에 칼로리. 면만 먹어요, 그래서? 김치 한 조각 없이 매일 아침 먹는 라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습니다. 맛있어요? 맨날 먹어도? 맛이 없지. 에이스는 좋은 거지. 진짜 맛있게 먹는 걸로 보이시나 보다. 네. 하긴 제가 좀 뭘 먹어도 맛있게 보이네. 이거 남들이 막 더 주고 싶죠. 보면. 따뜻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고등학교도 포기했는데 애석하게도 아들만 남겨두고 엄마는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이기백. 기백이 든든한 장군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씩씩하고 웃음이 많던 꼬마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린 기백이에게 남은 건 혼자라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좋은데 어찌 떨어진 게. 구렁텅이 떨어진 기분이 딱 들어오는데. 많이 힘들었어. 용접 기술을 배워서 취직도 해봤지만 뚱뚱한 기백씨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백씨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남들 앞에 정면으로 나서기로 한 거죠. 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맛을 보셔야 돼. 안 드셔보신 분들, 못 드셔보신 분들. 움츠러들고 숨고 싶어질 때 기백 씨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또 하나, 바로 노래입니다. 엄청나지BMPC야. 지금 최고야, 저하고 비슷하고. 아니, 제가 멋지지 않았어요. 기백씨도 노래 잘해요? 응, 흉내는 해. 조금 더 듣지 마. 보세요? 세월의 풍파 속에 길들여진 나의